날씨가 좀 차가워졌는데 아침 일찍 와주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우리 학회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경대학교 김영섭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진기 인문사회과 학장님께서 또 적극 참여해 주시게 되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을 소개를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귀한 손님 한 분만 제가 좀 잠깐 소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환단 고기를 연구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학회인데요. 그 환단 고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암 선생의 그 당군세기 그리고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가 들어있죠. 근데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맥 선생은 이암 선생의 현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의 손자. 그리고 이 두 분이 같이 그 같은 일가이십니다. 그 고성리신데 그 후손들이 또 그 이 환단고기를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그 작업들을 지원하고 또 그 이렇게 그 앞에서 끌어주고 하시는 고성리 씨 대종회 회장님이 오늘 좀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잠깐 나오셨네요. 그래서 그 귀한 손님이어서 잠깐 말씀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희 회장님이십니다. 그 우리 세계 환단학회는 환단 시대의 역사, 종교, 철학, 정치 이런 모든 면을 연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이렇게 되찾는 그러니까 다시 살려내는 그런 거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창립이 된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 혼을 이렇게 살려내고 또 일제 그 식민 사관에 의해서 오도가 된 또 그 고의적으로 빠뜨려진 그런 그 역사의 부분들을 우리의 그 뿌리로 이렇게 해서 전통을 바로 세워 나가는 그런 그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그 학회의 목적입니다. 그 일제 식민 사관은 여러 회원 여러 학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간단한 예 몇 개만 들면 단군 신화론, 단군과 단군 조선은 신화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일, 또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또 임나 일본 부설 이 가야 부분에 가야 그러니까 이 부산이 가야의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와서 학술대회를 하게 돼서 더욱더 즐거운 그런 마음인데 일제가 만들어 놓은 역사에서는 여기에 일본부가 있었다 그런 그 주장을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역사 길이 아시다시피 그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그 책자들의 다 그 힌트와 또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그 다 살려져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밝혀내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추계 학술대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안 중에서 그 또 간도와 그 간도의 그 옛날 그 국경 그런 문제 이런 것도 그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환단고기를 그 위설하고 이 저 지칭하는 우리 강단사학계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목적을 객관적인 그런 안목에서 대응하는 방안 이런 거를 추구하고 또 우리가 환단고기에 밝혀져 있는 홍익인간 정신이 이것이 일반적인 이상적 인간론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더 좀 부각시키고 또 일본이 그 조작해놓은 일본 세기에라는 그 역사책에 조작해놓은 이 임나 그 일본부 이 문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마 정리가 되는 특강을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추계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오늘 사회를 해 주시는 분 또 직접 발표를 해 주시는 분 또 거기에 발표 논문을 다 읽으시고 또 토론을 해 주시는 분 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 교수님들, 학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역사를 바로 잡는 잃어버린 그런 역사를 살려내는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시고 끊임없이 참여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엊그제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회원 중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그런 회원이 김동정 회원이 계시는데 그분은 판사를 역임하시고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엊그제 저희 학회로 거금을 기금으로 학회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쓸 수가 그냥 써버리면 안 되니까 기금으로 그분의 그 이름을 그 태그를 붙여서 기금으로 예치를 해놓을까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를 도와주시니까 저희는 더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회원 여러분들 우리 김동정 변호사님께 여기 안 계십니다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절기가 되고 이러니까 여러 회원님들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연구와 교육에 많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